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 시리즈를 위해 LA 다저스 그리고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슈퍼스타 오타니 선수가 아내와 함께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팬들의 환대로 가득 찼던 그 현장의 분위기를 박수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역사상 첫 입국 소식에 인천공항은 일찌감치 취재진과 팬들로 분주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팬들이 기다린 건 단연 LA 다저스의 세계적인 슈퍼스타 오타니였습니다. 어제 6시 반에 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밤 새우고 너무 피곤한데 그냥 기분은 좋아요. 맨날 유튜브에서나 TV에서만 봤거든요. 이럴 기회가 또 있을까요? 학교를 안 갔어요. 그 들킬까 봐 야구복은 입고 그냥 학교 간다 했어요. 그 선수들 사인해줄 것 같은 그것도 있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타니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전세기를 타고 12시간 반을 날아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입국했습니다. Let's go, show me, let's go, Dodgers! 지난달 깜짝 결혼을 발표한 일본 여자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 아내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장소가 서울이 된 겁니다. 별도의 인사말은 없었지만 오타니는 밝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LA 다저스와 개막전을 치를 샌디에이고도 이른 새벽 입국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김하성과 올 시즌 처음 빅리그에 입성한 고우석을 비롯해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 다르비스 유 등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기분 좋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에서 정규 시즌 개막전을 치르는 양팀 선수들은 16일부터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등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